무서워해. 어떡하지? 저희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이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제 직접 선정을 할 건데 진짜 많은 이용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총 몇 명이었죠, 왜지? 총 3,100명 정도. 진짜 하나하나씩 좀 읽어보고 댓글을 선정을 아주 공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같이 커온 것 같아요, 그죠? 승고 이행시 남겨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따로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도. 이거 혹시? 읽어주세요. 숨. 숨고 들어가네. 고. 고수와 고객이 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너무 이런 거 쓸 수 있나요? 또 약간 그런 댓글도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네. 경력이 단절됐었는데 숨고 덕분에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댓글은 어딨죠? 경력 단절이라고 검색하면 있어요. 경판이라고 생각하나. 해주신 분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일 하시다가 승부를 통해가지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분도 계셔가지고 진짜 약간 이렇게 같이 커나간다? 이런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맥락으로 그 퇴사하시고서 되게 힘들다가 고소 활동하시면서 마음을 되게 많이 치유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을 그래도 마음이 되게 오래오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승고가 진짜 글로벌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영어로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있고 일어로 댓글 남겨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자, 아리가또 고자이 잠시만 아리 아닌데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일본어 고수님이신가 봐요. 테루이 고수님이세요. 신기하다. 배워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희 진짜 1등이랑 3등까지 네. 총 111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럼 저희가 4명이 전부 다 괜찮다라고 선정을 하신 분들을 취합을 해서 그래서 1등 뽑고 이름까지 뽑는 것으로 할게요. 승고 천만 이용자 축하드립니다. 승고에서 알바로 고수 활동 중이지만 이사, 페인트 시공, 에어컨 청소 서비스들을 힘들이지 않고 몇 분 만에 좋은 전문가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편리했습니다. 이분은 고수이자 고객님이신 것 같아요. 제도 시스템? 이런 게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뭐라지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 마음이 맞아, 맞아. 왜냐면 지금 마음속 깊이 계속 이분을 걸 계속 읽었거든요. 325번의 소잉 스마트 고수님. 저희 이번 천만 브랜딩 이벤트의 1등 당첨자입니다. 저희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A few moments later. 저희 지금 웨딩 드레스인데 어떤 분이 할지 샤다르타기 게임을 할 건데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가요. 네? 뭐 레이어로 움직일 줄 아네? 레이어를 다루는 자. 고객님, 고수님. 귀엽다, 이건 우리 순거고. 이거 천만 축하드립니다. 고수를 입는 좋은 징검다리. 징검다리! 징검다리를 건너는 고수와 고객님. 징검다리. 이렇게 러프 스케치. 러프 스케치. 전문용어 나왔어요. 승고가 있고 다들 승고가 네, 있네? 저희는 너무 여기에 고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잘 디벨롭을 해보겠습니다. 오.
야호. 이사고요. 페인트 시공이고 에어컨이에요. 에어컨인데요. 에어컨이거든요. 시원. 쿨이라고 적어놔요. 다리 네 개 달린 동물이라뇨. 말이 심하네. 말이 심하네. 어떡하지? 숨고. 아, 어떡하지? 뭔가 보배를 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은데. 고객님 죄송해요. 고객님 죄송해요. 근데 잘 부르는 걸? 도배를 뭘로 하죠? 도배 그 롤. 얼굴로 해요? 얼굴로 한 것 같은데. 무서워요. 아, 도배하는 고수님이시구나. 네. 아, 뒷모습. 얼굴로 했대. 너무해. 저희 지금 당첨자들 그 쿠폰 발송해 드리는 거 하고 있어요. 작업. 저희 지금 댓글 이벤트 참여해 주신 분들 당첨자 선정해 가지고 쿠폰 안내 메시지 발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낼 때마다 이게 제일 뭔가 떨리는 것 같아요. 잘못 보내면 안 되니까. 맞아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맞는다고? 네. 맞는 것 같아요. 내용도 다 맞춰서 예. 네. 보내겠습니다. 누를게요. 네. 갑니다.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벤트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런 이벤트 처음 해보는데 생각보다 좀 저희 고객 고수님들이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보면서 되게 힘나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승고 입사해서 3개월 전에 이런 이벤트 처음 해보는데 되게 고수님들이랑 고객님들이 남겨주시는 긍정적인 후기 들어가 되게 좋았고 앞으로도 이제 베이지 말씀처럼 이런 이벤트 자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